제가 자, 지금이라도 대안을 찾아보세요. 공항 주변에 이 주민과 철저하게 격리시키는 기본 원칙이 이게 외국에도 그렇고 심지어는 섬까지 보고 가까운 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 공용 뭐 시설 기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유독 이렇게 특정한 지역을 바꿔서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대단히 정부가 잘못되고 미디어 오늘 이번 임시 생활시설로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경찰 인재개발원이 출신 아산 갑 지역 이명수 의원입니다. 우선 차관을 비롯해서 의료진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자 저는 공직자 출신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하는 걸 보면 참 행정처리 능력과 수준이 아주 낮은 아마추어 정부의 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그 이 지금 얘기한 격리시설 결정 과정을 보면 무지하고 무능하고 졸속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안타깝고 아 정말 우리 행정 정부의 행정 수준이 여기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좀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 임시 생활 시설 뭐 용어는 뭐 격리 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만은 천안에서 바뀐 이유는 뭐죠? 당초 검토되던 천안에서 달리 변경된 이유는 뭐냐고요? 천안에서 바뀐 것은 아니고요. 천안을 포함한 여러 가지 후보지들 중에서 같이 고려를 해서 당초 보도가 돼서 이미 다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임시 자료까지 지금 배포가 됐잖아요. 네, 그 저희가 바뀐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천안 검토한 건 맞다. 바뀐 게 아니고 지금 최종 선정된 두 보도가 선정한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도가 잘못된 거예요. 천안이 나간 게? 그 최초에 그 보도가 먼저 그렇게 정부의 최종 결정 전에 나간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 두어 번 정도 벌써 사전에 언론 보도 자료 배포해서 그 언론을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네, 이런 거는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잘못한 게 바꾼 거예요. 우리 바꿨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거기는 뭐 정치적인 고려가 없다고 하지만 우린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저는 천안을 하라는 얘기가 천안도 반대했어요. 문제가 많다. 천안 아산 지역이 그런데 결국은 천안을 아산으로 바꾼 거 이게 제일 잘못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정치 논리나 힘의 논리로 볼 수밖에 없게 됐단 말이에요. 절대로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선정할 때 신중하게 선정해야 되고 각 기준을 봐가지고 이거를 바꾼 게 굉장히 잘못돼서 우리 지역의 많은 분들은 기준도 없고 절차도 안 거치고 적어도 여기 보건복지위원인 제가 있고 시장이 있는데 전혀 몰랐어요. 이거를 갑자기 아산으로 발표해서 우리가 물어보니까 겨우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어제 3시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복지부 장관께서도 이게 내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행안부가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보고 이 정부 일이 왜 이렇게 전부 일을 돌리거나 청와대 수석 총리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이거를 결정한다는 사람이 없어요. 다 어디서 다 돌리는 거예요. 일을. 이런 데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면서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고 자 전국에 이런 저 격리시설 후보지가 몇 군데입니까? 10군데 이상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후보지. 아니 검토가 아니라 평소에 준비된 게 처음에 몇 군데냐고요. 그 있죠.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그걸 모르고 여기 나오면 안 되죠. 네. 알고 나와야지 당연히. 전국에 300군데 400군데인데 그중에서 이런 기준을 이렇게 했고 이 절차를 이렇게 얘기를 설명해야 주민이 납득하잖아요. 가장 주민들이 분개하는 게 주민들한테 사전에 한마디 협의 없고 이런 것이 없다는 그거를 분개하는 거예요. 그 중국에서 들어온 교민 보호 우리 인정해요. 국가가 당연히 보호해야 되죠. 자 미국이 지금 이 공군 기지를 하고 있잖아요.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호주 같은 경우는 섬에 됐어요. 심지어는 크루즈 섬까지 동원해요. 주민과 철저히 격리한다는 기본 원칙이에요. 여기 무증상자, 유증상자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럼 그런 건 검토했습니까? 공항 주변에 어떤 다른 재난 대피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검토한 거예요? 네,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다양한 시설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어제 그 기준을 보니까 미리 정해놓고 만들었습니다. 공항에서 이 2시간이라는 게 이건 자기적으로 정해놓고 만든 그런 기준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이게 지금 비행시간이 변경이 됐죠? 비행시간이 변경될 겁니다.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그 부분 아직 제가 회의 들어온 이후로 그 정보를 언론에 보도가 들었습니다. 됐는데 지금 차관은 모르고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제가 그 최종적인 제가 자, 지금이라도 대안을 찾아보세요. 공항 주변에 이 주민과 철저하게 격리시키는 기본 원칙이 이게 외국에도 그렇고 심지어는 섬까지 보고 가까운 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 공용 뭐 시설 기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유독 이렇게 특정한 지역을 바꿔서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대단히 정부가 잘못되고 이런 과정에서 단 몇 시간도 여유를 주지 않는 이렇게 긴박하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제대로 여유 있게 충분히 기준을 세워서 절차를 갖춰서 주민한테 주민이 반대하는 거 예상할 수 있어요.
이게 행정이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가. 우리 저 공무원 후배들한테 미안합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결국 이게 대통령한테 누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위한다고 하는 게 결국은 대통령한테 누가 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 지역으로 정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교민들을 모시고 왔을 때 이분들을 2주간 보호하게 되는 그 임시생활시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우선은 운영 주체가 국가기관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짧게 해주시는데 그 국가기관은 여러 군데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진천과 네, 여기 아산을 했는지. 여러 가지를 같이 고려했습니다. 그 운영 주체나 수용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그 관리의 그 용이성. 그다음에 공항으로부터의 무정차 접근성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애초에 외교부에서 교민들 귀국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처음에 여쭤봤을 때 1월 24일에는 150명이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1월 27일에는 694명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월 29일, 그러니까 어제로 720명까지 늘어났다고요. 천안 우정연수원이 검토가 되었던 시기는 1월 24일 150명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검토했었던 거죠. 왜냐하면 단국대 거점병원하고 가깝고 또 질병관리본부하고 20분 정도의 거리가 있으며 1인 1신 기준이고 한 300명가량 수용 가능한 중소규모의 연수원이니까 가능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 희망자가 처음에 한 150명에서 지금 700명이 넘어간 수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천안우정연수원은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안연수원이 이 선정이 애초에 되었는데 이 주민 반발이 심해지자 아산과 진천을 옮겨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에 가까운 공산이 커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 당국은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제 행자부라든지 다른 부처에서 검토가 채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섣불리 흘러나가면서 그런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런 사실관계가 충분하게 빨리 국민들한테 설명되어지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당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오해와 갈등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 이런 말씀들 먼저 드리고 싶고요.